앞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 자기부담금이 대폭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에 대한 구상금액 사고 부담금을 상환하는 내용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4월 9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현재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 대인 피해에 대해 300만 원, 괴물 피해에 대해 100만 원을 한도로 구상하고 있다. 이 같은 사고 부담금은 2015년에 한 차례 인상된 금액이지만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지난해 윤창호법 아이리스크 유호 시행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됐으나 음주운전자의 민사 책임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특히 음주사고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음주사고 한 건당 지급된 대인피해 보험금은 2018년 1천만 원에서 2019년 1,167만 원으로 7% 증가해 2019년 한 해 동안 음주사고로 지급된 총 보험금은 2,681억 원에 달했다. 이는 결국 다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고 있는 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진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함께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고 부담금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며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음주운전으로 지급되는 건당 평균 지급 보험금 수준인 개인피해 1천만 원, 괴물피해 500만 원을 한도로 구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시행 규칙 개정으로 평균적인 수준의 음주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음주운전자가 사고 피해 금액 전액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과 가족을 큰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운전자 본인과 가족에게도 큰 상처를 남기게 되므로 절대 삼가 주실 것을 운전자분들에게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사고 시 피해 금액을 전액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시행 규칙 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은 4월 9일부터 5월 18일까지 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경에 공포되어 10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